안녕하세요. 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. 모망 뮤지코 최우정의 이 작품은 음향적으로도 매우 재미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29개의 음악적 단상 그리고 작곡가의 표현을 빌자면 29개의 음악적 크로키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고요. 이 작품을 연주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배열을 할 수도 있고요. 어떤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반복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작곡가가 음악적 구조나 음악적 이야기, 내러티브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가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구조,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말하자면 이미 완결된 작품, 비잉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연주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품, 비커밍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, 청중이 이 음악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Thank you.
Thank you.